네, 이번에는 해머링하고 풀링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머링은 이제 왼손의 힘으로 오른손이 한번 쳐주면 왼손의 힘으로만 기타 줄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로매틱을 할 때는 다운 업 다운 업 오른손이 다 도와줬잖아요. 근데 5, 6, 7, 8의 크로매틱을 놨으면 오른손이 한 번만 쳐주고 왼손의 힘으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.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 줄도 이런 식으로 왼손의 힘만으로, 물론 줄이 바뀔 때는 피킹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네, 소리도 좀 크게 크게 나게끔 왼손은 이런 개미 소리로 치면 안 되고 왼손도 힘있게 이렇게 세게 때려주세요. 그것을 H라고 표기를 하고요, 풀링은 P라고 표기를 하는데 해머링을 했으면 반대예요. 자, 이제 손가락 4개를 붙여놓고 먼저 피킹을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밑으로 줄을 내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. 오른손 안 쳤죠? 자, 오른손 한 번만 쳐주고 이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음 줄도 또 아이고 저도 풀링을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연습을 거의 안 해요. 근데 진짜 기타에서 중요한 기초 테크닉인 것 같아요. 자, 그 이번에는 8, 7, 6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. 그 대신 풀링의 단점은 이런 1번 줄이나 2번 줄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한 3, 4번 줄쯤 가면 점점 막 줄을 이렇게 막 내려요. 뭐 이런 식으로. 이러면 안 되고 줄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려면 누르는 손들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. 자, 그러면 해머링 풀링은 어떻게 하냐, 5, 6, 7, 8로 전진을 할 때는 풀링을 해주고요, 돌아올 때는 해머링을 해주고요, 돌아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. 그래서 다시 6번 줄은 전진 상행이죠. 끝났으면 이제 8부터 풀링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